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진으로 귀여운 체크리스트 보드를 만들어 봤어요. 요즘 왠지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은데, 요런 거 냉장고나 문에 붙여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완료된 항목은 하트를 움직여서 체크마크가 보이게 두면 돼요. 엄청 귀엽죠? 안에 메모지도 갈아 끼울 수 있어서 오래오래 쓸수 있으니까 더 좋아요. 그럼 영상 보면서 같이 만들어 봐요. 오늘 가져온 몰드는 메모 보드를 만들 수 있는 몰드예요. 신상인데 너무 귀엽기도 하고 만드는 걸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촬영해 봤어요. 왠지 그냥 보면 어디에 쓰는 건지 감이 잘안 오는 정체불명의 몰드들 중에서 알파벳이 적혀 있는 이 몰드부터 작업해 볼게요. 몰드가 크기 때문에 꼭 이액형 레진을 사용해 주세요. 전 크리스탈 레진을 쓸게요. 눈금이 있는 비커에 주재와 경화제를 1:1 비율로 넣고 잘 섞어주세요. 베이스가 될 흰색 조색제와 글리터도 넣고 잘 섞어줄게요. 섞은 레진은 5개로 나눠 담고 파스텔 톤의 색상으로 조색해주세요. 5가지 색이 잘 어우러지게 번갈아 가면서 레진을 채워주세요. 튀어나온 부분은 레진에 덮이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채우면 안 돼요. 남은 레진은 동그란 버튼 몰드에다가 채워줄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레진에 덮이면 안 되는 부분에 묻은 레진은 닦아주면 돼요. 다음으로는 크리스탈 레진을 한번더 섞고 조색제와 글리터도 넣어줄게요. 섞은 레진은 이렇게 생긴 뒷판 몰드에 채워주세요. 몰드가 얇아서 많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200ml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좁은 틈에도 레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꼬지로 구석구석 잘 긁어주세요. 이렇게 앞판과 뒷판을 조립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조립하기 전에 뒷판에 있는 체크마크, X마크를 레진으로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몰드에 적혀 있는 메모보드라는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몰드를 가져왔어요. 저는 투두리스트라고 만들어 볼게요. 빠른 작업을 원하면 UV 레진을 쓰고 아니라면 이액형 레진을 써도 좋아요. 크기가 맞는 알파벳 몰드가 이두 가지라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아래쪽이 더 귀엽긴 한데 위쪽이 가독성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위에 걸로 작업할게요. 레진에 글리터를 넣어서 알파벳의 윗면을 코팅해 줄게요. 크리스탈 레진을 다시 한번 섞어서 앞판을 얇게 코팅해 줄게요. 공간이 많아서 흐르기 쉬우니까 주의해서 작업해 주세요. 레진이 굳기 전에 아까 만든 알파벳들도 올려서 같이 경화시켜 줄게요. 굳는 동안에 버튼에 파츠를 붙여서 더 귀엽게 꾸며 볼게요. 마침 비슷한 톤의 하트 파츠가 있어서 요거를 레진으로 붙였어요. 버튼은 체크마크가 있는 곳에 잘 놓아주세요. 잘 굳은 앞판을 조립하고 순간 접착제로 붙여줄게요. 세트로 판매 중인 메모지에 할 일을 쭉 적고
앞판과 뒷판 사이에 쏙 넣어주면 이렇게 리스트가 완성돼요. 임무를 무사히 완수했다면 하트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체크로 표시해주면 돼요. 하트를 움직이는 맛이 있어서 적어놓은 일들을 더 빨리 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오늘은 귀여운 체크리스트 보드를 만들어 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